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243 예반. 와, 97%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어, 할 거 많은가 보다. 아, 이게 5,000원이야. 어,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. 아, 여보세요? 네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목소리 좀 크게 가능한가요? 아, 여보, 잘 들리십니까? 아, 네네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, 제가 이제 어제 방금 이제 업을 하고, 지금 이제 47층 이제 무릉 고정이고, 이제 48층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, 네네. 아무래도 이제, 템을 이제 갈아 끼울 시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. 네네. 그래서 이제 어느,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반지르는 아무래도 제가 거의 다 교불템을 끼고 있어서 최대한 마지막에 하려고 하고. 네네. 아무래도 상의하의 장갑 이거 세 개가 좀 시급하거든요. 아, 이건 자본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라서. 투자 예정 뭐 그런 건 있으신가요? 어, 투자는. 일단 지금도 계속 보스 일주일에 사냥이랑 보스 돌면 한 일주일에 10억에서 20억 정도 나와서 그렇게 모아서 한 부위씩 한 부위씩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일단은 방모가 너무 많지 않나요? 네, 근데 이거 그 뭐지? 콩닥콩닥 한번 빼고 확인해 줄 수 있나요? 아니, 헤이스터 친구 또 나오잖아요. 예, 근데 그게 항상 준다고는 보장이 못해서 항상 그거 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.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최근에 계속 이제 마약 칭호를 주니까 계속 97% 유지했는데. 96%에서 97%가 되는군요. 예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무기에도 방무가 있어서 아예 나중에 이제 무기를 아예 아케인으로 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여기서는 한 번에 올려야 돼가지고 애매한 템 사면은 그게 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? 네, 근데 일단 상대적으로 약간 상의 하이가 제가 메이플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자본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30% 딱 가고 17성 올리고 막 유자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어거지로 만든 템을 아직까지 끼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. 저라면은 그냥 한 번에 쫙 올렸을 것 같은데요.
애매해가지고.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? 한 번에 22성템들을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응축이 뭐 9%에서 18% 맞춘다고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? 네, 근데 문장월장은 최대한 나중에 하려고 하고, 아마 크림 장갑이 끼면 또 많이 스피 오른다고 다들 공사하지. 이게 확실치 않아가지고. 크뎀 한 줄을 들고 온다. 아니면 쌍 크뎀 장갑을. 아, 네, 그런 거 괜찮죠. 장갑 쪽이 아무래도 다른 쪽에 비해 효율이 좋긴 하죠. 근데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된다고 치면은 간단하게는 이 메커네이터 있잖아요, 그죠? 네, 이것도 직작이에요. 아무리 초업이 좋아도 이제 마력 자체가 낮다 보니까는 놀장이 붙은 게 확실히 좋긴 하죠. 놀장 메커요. 그럼요. 제가 템을 보면 엔가나에서 다 갈십 아니면 구거든요, 그게. 네네. 그러니까 계속 직장만 하다 보니까, 그러니까 도미도 결국에는 1년 동안 노가다 해서 먹어서 직장을 한 거라서. 네. 결국에는 근데 다 바꾸긴 해야 돼요. 네. 제가 보기엔 뭐 큐브하고 스타포스 이런 거 할 거 아니면 다 바꾸긴 해야 될 거. 추업이 마땅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다 가져가고 싶다 그런 템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. 이쯤에는 아예 그냥 템을 싹 다 팔고 갈아 끼우는 방법이 제일 낫다는 거.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아싸리. 중간을 걸쳐가기에는 또 다 템들이 애매해가지고. 여기서 뭐 AD 두 줄에 추업 달아봤자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. 저는 차라리 크게 가져올 것 같아요. 차라리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치면은 뭐 장갑 가져온 다음에 뭐 귀걸이 같은 거라든지. 네, 근데 제가 얼짱. 이게 지금 보장 10셋인데 이게. 네. 이게 결국 바꿔야 될 부위가 또 벨트 아니면 귀걸이인 거 같아가지고. 아, 저는 얼짱이요. 얼짱이요? 차라리 먼저 바꾼다면 얼짱이요. 얼굴장식이, 아, 그 웅초 말씀하시는 거. 네네. 응충도 네. 똑같이 이제 공격력이 놀 12성이 많이 올라가잖아, 마력이. 아, 그 130제 말씀하시는 거. 그렇죠. 샤이니 마이스터 심볼 같은 거.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팔 수도 있고, 차라리 이런 걸 가져오면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응축이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. 네. 메커처럼 그런 느낌이죠. 아, 예. 알겠습니다.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? 보통 네,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반지도 결국에 어차피 마이스터 링이 확실히 이것도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결국에는 확 올리려면은 이런 게 낫죠. 아예 안 좋은 거를 좋게 만드는 수가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, 제 생각으로. 네, 이게 제가 계속 무자본으로 계속 돈 모아서 한 볼씩 한 볼씩 갈아 끼우다 보니까 이제 네네. 47층이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. 거기다가 한 부위 한 부위를 사서 갈아 끼운 게 아니라 또 직접으로 갈아 끼우다 보니까 더 시간도 많이 걸린 것 같아요. 근데 직접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요. 네,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가웨 같은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템 위주로 들고 와야 되나 싶어가지고. 아, 저도 처음에는 이제 메커나 뭐라 그러지? 라산펠이나 이런 거, 심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가위 달린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. 낮은 거 하고. 근데 요새는 뭐 가격만 맞으면은 그냥 팔 수만 있게끔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네. 아이템 구매할 때. 네. 그래서 가위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. 네. 어느 정도 가엣이면 팔 때 난하다고. 아, 저는 가엣은 그렇게 별로 내가 한 번만 팔 수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. 아, 뭐 1일은 팔 수만 있으면 0만 아니면 상관. 그 낮았을 때 가격이 중요한 거죠. 결국에 내가 싸게 살면은 가엣이 낮아도 싸면 팔리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긴 하겠죠.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